아, 나 일하는 데로 오지 좀 마, 이다경. 저 승우 오빠 때문에 울블랑 다니는 거예요. 불이 너무 좋아하지 마. 저 오빠 좋게 생각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드디어 저희가 무슨 사이인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자라서 마이크맘이 됩니다. 언니 좋아.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왁소사.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놀릴까요? 시민들! 교정기를 또 바꿔가지고 시옷 발음이 진짜 더 잘 안 돼요. 그 제가 그래도 최대한 또박또박 한번 발음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야 너 밥 좀 조용히 먹어. 잠시만요. 성대이 거슬려? 우리 집 햄스터 귀엽죠? 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귀여워. 멋있는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작업량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회사는 뭐 여느 회사가 그렇듯이 대체적으로 항상 바쁜 편인 것 같아요. 일이 몰릴 때는 정말 바빠요. 각자 다들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이제 들어온 광고 영상 같은 것도 같이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프리타임에는 운동 말고 뭐 하냐 하는데 솔직히 체육관 냄새가 나나요?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 냄새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안 나는 것 같아요. 비디오 찍을 때도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냄새는 한 번도 못 맡았어요. 비염이 조금 심해가지고 코로 숨을 잘 안 쉬어요. 액티브하게 일할 때 혼자 사무실에서 뭐 외롭냐 이러는데 저도 무조건 같이 데리고 나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얼마나 운동하라고 격려를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원래는 격려를 운동해라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바로 어제부터 그게 생겼어요. 저희 문 옆에 데일리 챌린지가 붙었어요. 풀업, 에그레이즈, 플랭크, 스쿼트, 크런치 이렇게. 아, 저도 있어요. 이거를 총 최소 주간 각 20세트씩. 아, 이거를 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모두 운동을 하라고 해서 운동복 입고 왔네. 이거 요즘 유행하는. 하지 마세요. 원래 이거 하고 어글리 슈즈 신는 게 지금 패션이에요. 왜 패션이에요? 다경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발을 빨리 시간이 없어요. 자꾸 신발 한번 보여줘요. 아니 이거 원래 이게 어글리 슈즈예요. 원래 이 색깔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나처럼 이렇게 하얘야지 신발. 이거는 Oh my God, his shoes is too dirty. 한 적이 있냐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정말 직장 동료고 행아웃은 다 같이 한 적은 아직 없어요. 마크 오빠랑은 많이 행아웃 하는 편이에요.
일어나봐. 이거 코를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못하지? 이렇게 하는 거. 떨어지는 거. 이긴 거야? 아니, 내가 가능하다고. 낙뢰를 맞아볼래 너? 100만 볼트 맞아볼래 너? 나 그래서... 진짜 다 졌어. 넌 뒤에서 박스나 쳐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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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박수! 뒤에서 박수나 치래요. 여동생처럼 저를 대해주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친오빠가 없어요. 울블랑 멤버들도 다 친여동생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보통 여동생을 이렇게 대하나요? 정원님 잠깐만요. 옷 입지 말아보세요. 정원님 잠깐만요. 나오지 마. 다정하게 한 번만. 정원님 잠깐만요. 아 놀리지 말고 다정하게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정하게 해달래. 모두가 부러워하게 약간. 제 라이프 부러워하게. 싫은데. 마이. 싫은데. 아 진짜 됐어. 됐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여동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여러분 여기 댓글 남겨주세요. 여동생 이렇게 대한다 안 대한다 궁금해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남자들이랑 이래서 좋은 점이 뭔가요? 혼자 여자라서 외롭지는 않은가요? 남초 회사에서 일하는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제가 여기 회사에 다니기 전에 여초 집단에서도 일을 해보고 남초 집단에서도 일을 해보고 남자 여자가 고루 섞인 집단에서도 일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개개인의 성격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올블랑이라는 회사는 저 혼자 여자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적당히 신경 써주면서도 적당히 신경 안 쓰고 너무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너무 관심이 없지도 않고 그 밸런스가 지금이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럴 줄 알았지. 제가 옆에 어디가 가요? 제가 옆에 어디가 가요? 너무 유니콘 같은 얘기잖아요. 단점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 진짜 굳이 꼽자면 정말 이만큼 사소한 단점 하나 있어요. 찾았어요. 뭐냐면 밥을 너무 빨리 드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빨리 먹거나 말을 많이 시키면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달에 몇 번 안 돼. 다들 바쁘셔서 이 정도는 뭐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회사 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점이 뭔가요? 첫인상 질문도 몇 개 있었는데요. 첫인상을 한번 쭉쭉 말해볼까요? 주염님.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만화같이 생겨가지고 당황했어요. 나이를 듣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85년생이지? 27? 제가 35. 오빠요? 네? 네? 제가 35. 가까이서 보면은 막 그래도 나이가 느껴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도 너무 좋고 사실 뱀파이어가 아닐까 혼자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원님. 제임스님은 조금 더 하얗고 되게 유리 같고 냉철한 냉미남 그런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진짜 무서웠어요.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눈이 약간 유리 송곳처럼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BTS 사랑하십니까? 저는 정말 사랑해요. 제일 좋아하는 멤버. BTS 역시 방시혁. 방시혁 사장님 진짜. 봉규님, 루이스님은 되게 처음 딱 봤을 때 연예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남자다운 느낌이 되게 정석 미남. 되게 잘생겼다. 운동할 때 진짜 멋있잖아. 이제 곧 컨텐츠 올라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크 오빠? 우리 신우 오빠는 하얗고 잘생겼었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이 사람은. 이거를 되게 첫인상에서 꽉 느꼈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봐. 아 진짜 진심을 다해. BTS 마케팅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대? 아 소통을 많이 하면 된대. 어. 지금 올벤져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어? 아 올벤져스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는 질문은 모두가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마크 오빠. 승우 오빠랑 제일 친해요. 지금 와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사실 낙하산이에요. 저 승우 오빠 백으로 들어왔어요. 입사 스토리도 그 썰이 있어요. 입사 스토리 얘기해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갑자기 이제 오빠한테 연락이 옵니다. 웬일로 회사로 부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맨날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브이로그를 뭔가 만들면 항상 저한테 먼저 보여줬었어요. 한 번도 제가 그 오빠네 회사에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구경시켜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에 편안하게 딱 갔어요. 들어와.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안녕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면접장인 거예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승우 얘기로는 감각이 있으시다고. 영상을 같이 보긴 봤어요. 근데 봤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 너무 그 회사의 대표님 이사님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면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본인의 성격이 어떤 편이세요? 밝고 적응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하는 편입니다. 성실하신 편이에요? 어 아마도요. 그래픽 편이에요. AB형이요. 별 자리거든요. 처녀자리입니다. 저는 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한 명 원래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는 기준이 저희랑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다경님이 또 승우님 통해가지고 지금 오신 거니까 궁금하거든요. 아... 네 같이 일해보면 어떨지. 이력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이런 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갑자기 면접이 시작돼서 계속 옆에 있는 승우 오빠 막 팔 이렇게 막 잡으면서 뭐야? 이거 뭐야? 전혀 그런 말 안 해줬잖아요. 뭐야? 아 그게 뭐 그건... 이따 끝나고 좀 얘기 좀 해. 저희 얼레벌레 면접을 보고 저희 얼레벌레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황당하죠? 마크랑 혹시 무슨 사이인가요? 마크랑 뭐가 있어요? 마크랑 불이랑 뭔가 있어요? 지금 엄청 다들 의문을 갖고 계시죠? 우리 올벤져스 여러분들 저 다 알아요. 여기 다 마크 오빠 비하인드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저 다 알아요. 승우 오빠 팬분들은 다 아시죠? 승우 오빠 인스타그램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진이 있어요. 2010 2015년? 이때부터 저희는 친구였어요. 맨즈헬스 잡지를 보여주잖아요, 오빠가. 거기에 그 올블록 멤버들 다 있는 그 대회를 준비할 때부터 저랑 친구였어요. 오, 예전에 다경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멋있죠? 네,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거든요, 처음에.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오빠가 진짜 뭘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한글도 만들고 뭐도 하고 대회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응원 많이 해주고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도와주고 그렇게. 네, 벌써 5년 다 돼가네요, 친구 한 지. 벌써 세 번째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 나 일하는 대로 오지 좀 마, 이다경. 진짜 어이없는 게요, 뭔지 아세요? 세 개 중 두 개는 다 제가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진짜 어이없어. 세 개 중 두 개는 뭐야? 그 카페랑 펍. 펍은 내가 먼저 다니지 않아? 아니야.
오빠가 먼저 나겠지. 하고 싶잖아. 아, 내가 먼저 나겠지. 그럼 세 개 중 하나요? 빨라지죠 뭐야. 진짜 웬 14 초부터는 진짜 승우 오빠 뒤만 쫄쫄쫄쫄쫄쫄 쫓아다녔어요.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 뭐 해야 돼? 진짜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보듬어주고 챙겨줘서. 근데 오빠도 막 엄청 살갑게 막 이렇게 막 다정하게 막 뭐를 해주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진짜 묵묵히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많이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Try to ignore these thoughts that go back and forth inside my head. I should stop before I'm in too deep and I can't go back. 왜 민망해요?